가장 좀 화제가 됐던 예능을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까요? 아, 아무래도 올해는 그 뭐 백종원 씨라든지 그 최연석 씨, 그렇죠, 셰프들, 예, 셰프들. 예,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어떤 그 개인 방송의 시대, 마리텔,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약간 좀 돋보이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또 그 뭐 복면가왕이라든가, 그렇죠. 예, 음악 예능이 빼놓을 수 없죠. 어떤 거요? 음악 예능. 음악 예능. 아, 음악 예능. 네, 음악 예능을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정말 도화선이 된 사람은 김성주 씨하고 저예요. 사실은 뭐 슈퍼스타 K라든가 냉장고를 부탁해. 부탁해. 뭐 아빠 어디가 이런 쪽 공통점은 이제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. 네. 이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원조격인 프로그램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김성주 씨가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중심에 이제 제가 있고. 근데 냉장고는 거의 셰프들이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죠. 이게 말이죠. 잘 생각해보면 뭔가 말이죠. 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MC가 진행하는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들은 전문가들의 프로지. MC 들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그래서 냉불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냉불이 아니고 냉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저 볶아라 그런 것도 다 그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셰프분들 이 전문인 분들이 잘하시긴 하지만 예능인들이 중간에 또 유난리 역할을 해줘야 프로그램 잘 되는 거거든요. 예. 저희가 뭐 이거 이 정도면은 뭐 2015년 쿡방의 대세라고 보고 저는 내년에도 약간 좀 확장된 쿡방 버전이 또 새롭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자. 아, 그 쿡방의 열풍이 2016년에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. 그렇습니다. 저는 말이죠. 이 쿡방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왜 반대를 하십니까? 왜냐면요.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만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. 남성들이 한 37%가 비만입니다. 그것이 누가 때문에 그래야 되냐. 쿡팡, 먹방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먹다 보니까 적어도 먹고 밤 11시 이후로 쿡팡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. 우리 정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. 저는 치킨 모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너 내가 하는 장사고 임마. 조금만 좀 아시죠. 저 지금 50억을 아니에요. 시간을 여러분 치킨 안 말하고